나와 무서운 이야기로 벼를 생각을 하다니 가소롭구나. 기다려도 안 오길래 도망간 줄 알았더니 내 얘기 듣고 지릴 준비나 하시지? 하여간 꼭 쫄보들이 혀가 길어요. 얼른 골드 바나 꺼내렴. 제일 무서운 얘기라는 사람이 전부 갖는 거야. 좋아. 누구부터 할래? 너희 얘기 듣다 잠들 것 같으니 나부터 할게. 이건 얼마 전에 겪은 실화야. 새벽 1시쯤이었나? 학교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. 근데 하필 내가 들어간 칸이 문고리가 고장나 있더라? 아씨, 뭐 어차피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상관없나? 어?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. 경비 아저씨 순찰도시나 보다 하고 넘기려는데, 근데 이상했어. 뭔가 소리가 다른 거야. 그건 분명 맨발 소리였어. 근데 그 소리가 하필 내 바로 앞에서 멈춰버렸어. 나는 숨죽이고 문을 막았어. 그렇게라도 안 하면 당장 문을 차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.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슬슬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밖에도 조용한 거야. 놀래라. 뭐였지? 뭔가 봤다는 걸 들키면 당장 날 덮칠 것 같아서 최대한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. 어디가? 소름 돋았어. 진짜 너무 무섭다. 어때? 이 정도면 골드바 내가 가져도 되지? 무섭긴 하지만 조금 뻔한걸. 겨우 이 정도로 골드바를 먹으려고 한 거야? 뭐? 진심이 이걸 비빈다고? 니들, 나 얼마 전에 발목 다친 거 기억나지? 킥보드 타다 자빠졌다며. 어차피 안 믿을 테니 둘러댄 거지. 실상은 이래. 그날 수업 중에 너무 졸려서 ASMR 들으면서 잤거든? 근데 깨보니까 밤이더라? 아, 슬아야, 어떻게 아무도 안 깨우냐. 서둘러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으드득, 으드득 하고 보니까 우리 학교 교복 입은 여자애가 뒤돌아서 뭘 하고 있더라. 저게 너 우리 반이니? 집에 안 가고 뭐해? 밤길도 위험한데. 대답은 없고 계속 으드득거리면서 뭘 씹고 있길래 뭔지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. 순간 진짜 도망치고 싶었는데 몸이 얼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 거야. 죽을 힘을 다해 달렸는데 아무리 뛰어도 교실이랑 멀어지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었어. 씨발 뭐야? 뭔데? 뭐냐고? 안 돼! 안 돼! 꿈이었구나. 와, 아니 그럼 좀만 늦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꿈 다음에 또 꿀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 골드바는 내가 접수하는 걸로. 근데 솔직히 좀 주장 냄새가 난다. 진짜 싫어라니까. 내가 나설 차례인가? 좋아, 난 자신 있어. 그날은 비가 내렸지. 우산이 없었던 난 학교 뒷문 쪽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는데 앞쪽에 오래된 간이 창고 같은 게 덩그러니 보이더라고. 우리 학교에 저런 게 있었나? 응? 거기 누구 있어요? 철로 된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여러 달려 있었어. 마치 누군가 절대로 열리길 바라지 않는 듯이. 저기
이게 잠겨서 그런데 선생님 불러. 저기요, 괜찮아요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아이, 저기요! 안 돼! 예? 거긴 절대로 손대지 마라! 경비 아저씨 말로는 전에 어두운 곳을 유독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. 짓궂은 애들이 좀 골려줄 생각으로 이곳에 가뒀다고 해. 그런데 마침 다음 날이 방학이었거든? 게임 방학 이벤트도 하고 부모님이랑 여행도 가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개학날이 된 거야. 그래서 학교에 왔는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. 그리고 결국 기억해낸 거야. 한 달 전 자신이 누군가를 가두고 잊었단 사실을. 그래서 같이 나이는 어떻게 됐는데? 당시에도 안 쓰던 곳이고 찾는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모르나 봐. 야, 여기도 오래된 창고인데 설마 여긴 아니지? 맞지롱. 나도 지릴 것 같으니까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미쳤어? 알고도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?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?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경비 아저씨는 어떻게... 뭐야? 문이 안 열리는데? 뭐야? 야, 장난치지 마. 무섭다고. 거기 누가 없어요! 잘못했어요.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. 배고파요. 엄마가 보고 싶어요.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. 경비 아저씨.